안녕하세요. 국산 낚시입니다. 시청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기는 남해입니다. 1월 6일 토요일 새벽 3시 50분이에요. 완전 만조까지 한 50분 정도 남았어요. 뭐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고 바로 왔는데 볼랑 라이트 게임 하려고 남해 내려왔습니다. 오늘 소환인데 여기 현재 기온은 영상 3도에서 4도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춥습니다. 지금 뭔가 발 앞에 고기들이 집어가 됐습니다. 아, 가져가는데. 자, 그 와중에 한 마리 왔는데. 에러, 바로 방생. 그러고 보니까 새해 첫 고기가 에러이네. 제이지 어이구, 제이지가 아주 건강하네요. 왔다. 오케이. 잔치는 느낌인데 열쇠고리. 인종 힘을 쓰는데? 열쇠고리. 지금 시기 자체가 잔챙이들 사이에서 씨알 골라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쪽 지역 수온은 9도 정도 됩니다. 자, 내안권으로 자리 옮겼는데 내안권에서 집어등 없이 해볼게요. 분위기는 좋은데 한 16cm급 1g 집어야 되잖아. 스콜입니다. 배 옆에다가 바짝 붙여서 캐스팅 해줬어요. 지금 여기에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어둠 경계선 있죠. 이쪽에 지금 잔챙이 볼락 엄청 많습니다. 지금 자, 볼링 충분히 주고요. 자, 입질. 사이즈가 딱 힙 사이즈입니다. 지금 천천히 운영한 왔다. 자, 폴링에 물어줬습니다. 자, 그럼 젖볼. 젖볼은 바로 방생. 거의 바닥까지 가라앉혀 볼게요. 바닥까지 20초 정도 걸립니다. 1g으로. 안 돼, 잔챙이야. 제가 여기 한 뺨이 18.5예요. 배 옆에 바짝 붙여서. 자, 20초 볼링. 찌. 나오기는 되게 잘 나오거든요. 20초 정도 폴링 주고 호핑 주면서 살짝 리트리브 하면 탁 뭡니다. 자, 여기는 남해 미조면에 있는 국민 포인트죠. 남해 미조항입니다. 아, 킵 넘었다. 딱 킵 언저리들. 아, 이것도 안 돼. 자,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지역에서 술 한잔하러 갔는데
안주 중에 볼락구이가 있는데 3만원인 거예요. 너무 먹고 싶었는데 참았거든요. 제가 그동안 방생해준 볼락을 생각하니까 그걸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볼락을 잡으면 가져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폴링을 길게 줘야 돼. 거의 밑에까지. 자리를 아까 하던 대로 다시 옮겨볼까? 자, 여기 러미하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세보자. 아까 하던 곳인데. 자, 왔어요. 첫 타이 바로 오네. 테트라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뿌리 쪽을 바짝 긁어볼게요. 천천히 릴링 요 정도 속도. 얘가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채비 바꾸지 않고 1g 메바루 비가이 지그헤드에다가 히든베이트 스콜. 힘 좀 쓰는데 얘는 뭐 왜 이렇게 힘을 써. 손뱅이. 손뱅이. 손뱅이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네. 손뱅이가 되게 맛있거든요. 손뱅이 보통 바다권에서 입질 많이 합니다. 자, 천천히 입질 와요 지금. 이 튜블러 팁 로드는 정확하게 챔질을 해주는 게 좋아요. 솔리드 팁에 비해서 이물감을 느껴서 딱 안 삼키거든요. 솔리드 팁 로드는 이물감이 좀 덜 느껴지니까 챔질 확률이 높은데 튜블러 팁은 감도는 와요. 근데 얘네들이 이물감을 느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질이 탁 오면은 챔질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볼락 시즌 초반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확확 가져가요. 볼락 입질이 어떤지 모르고 일단 잡고 싶고 볼락 낚시의 입문자라면 솔리드로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튜블러 팁을 구매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이유는 제가 뭐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드리긴 힘든데 확실한 건 튜블러 팁이 재밌어요. 그게 뭐랄까, 그 자동차에서 오토보다는 수동 기어 조작하는 맛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비유가 이상한가? 오늘 계속 히든베이트 스콜을 썼어요. 스콜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꼭 얘네가 아니더라도 스트레이트 계열 웜은 액션 줄 때 가능한 호핑을 한두 번씩 주세요. 그러면은 꼬리 액션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나풀나풀 연출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보권 시기는 잔챙이들 사이에서 CR을 잡아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CR이라고 해봐야 이제 뭐 킵사이즈거나 킵사이즈 조금 오버가 많을 텐데 잔챙이들은 보통 중층이나 그 위에 피어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때 계속 잔챙이만 나온다면 지그헤드를 조금 밑에까지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킵사이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예 테트라 뿌리를 저쪽으로 한번 노려볼게요. 와요, 입질 와. 왔다. 오케이. 역시 테트라 밑에 있어. 아, 빠졌어? 아, 테트라 뿌리 내려봅니다. 입질 왔어. 오케이, 입질 더 물어. 더 볼락 라이트 게임이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저쪽 테트라에다가 그냥 줄 대놓고 이렇게 달랑달랑 저기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갖고 탁 물었을 때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로드도 좀 들고서 운용했어요. 아, 그리고 이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저한테 가끔 개인적으로도 볼락 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이런 거죠.
에깅대로 볼락해도 될까요? 아니면 뭐 인슈어대로 볼락해도 될까요? 쏘가리대로 볼락을 해도 될까요? 제가 루어낚시 중에 볼락낚시 제일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볼락만큼은 전용대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뒷동산에 올라가는데 런닝화 신고도 뒷동산 정도는 올라갈 수 있죠. 우리가 집 앞에서 조깅을 하는데 등산화 신고도 조깅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뒷동산으로 올라갈 때 등산화를 신으면 어떨까요? 조깅을 하는데 런닝화를 신으면 어떨까요? 저는 시청자님들이 만약에 동해로 출조를 했어.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위한 시간과 거기서 사용하는 시간과 그 하루에 어떤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거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출조했는데 장비가 그게 아니어서 그날 하루 낚시를 망쳤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비는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들의 장난감이잖아요. 그죠? 물론 내항에서는 로드가 짧아도 되는데 던질지 게임을 하거나 지금 제가 있는 곳이 테트라인데 그래도 테트라에서는 로드가 그래도 7피트 이상이어야 돼요. 볼락 출조에서 좀 더 재밌게 쾌적한 낚시를 즐기려면 저는 볼락 전용대를 추천드린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낚시는 여기서 마치고 뭐 얼마 잡았나 선별 좀 해보죠. 자, 오늘 잡은 거는 이만큼 되는데 대부분 다 킵사이즈 그냥 언저리 정도예요. 여기서 선별해서 몇 마리만 챙겨서 이렇게 있는데 야 얘는 좀 작다. 보내주자. 요거는 먹어야 되겠다. 요게 좀 괜찮네. 빵도 괜찮고 요거 가져가고. 아 아쉬워. 보내주자. 아쉬우면 보내줘야지. 손뱅이는 같이 가자. 제가 손이 좀 큰 편이에요. 아, 놔줘. 자, 이 친구는 데려가고. 자, 아, 얘 작다, 얘 작다. 얘 눈밖에 없네. 가라. 너가 그래도 좀 사이즈가 괜찮아 보인다. 아, 얘 또 임산부야. 아, 알배기 가라. 너도 가. 가. 이거는 괜찮지 않나. 어? 좋아. 나머지는 다 보내줘야 되겠다. 하나. 자, 그럼 남은 게 네 마리. 이것만 손질해서 데려가겠습니다. 저쪽에서 메탈게임으로 성대를 좀 노려보려고 합니다. 저 자리에서 요맘때쯤에 성대를 좀 잡았던 적이 있어요. 메탈이 가벼우니까 한참 떨어지네. 어, 왔다. 그렇지. 챙겨갈까 말까. 성대 놔줄게요. 또 잡히면 챙겨야 되겠다. 저쪽이 조류가 있어요. 항상 오늘 물이 많이 안 가는 날인데도 좀 떠내려 가거든요. 메탈이 메탈 바닥 찍어주고 한번 띄워준 다음에 플랙피싱 하듯이. 왔다. 이게 뭐지? 작은데? 챙겨야 되겠는데? 이건 너무 작다. 완전 어린 개체네요. 자, 놔주고. 성대는 이렇게 좀 모여있거든요. 한 마리만 있지 않을 겁니다. 41초. 요즘 같은 시기에 플랫피싱을 하는 게 어디야. 그죠? 그것도 완전 라이트 게임 장비로 그냥 천천히 운용해 줍니다. 시즌 때보다 이게 저수온기에 들어서면 고기가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루어를 눈앞에 계속 노출시켜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루어를 천천히 운용하는 겁니다. 왔다. 뭐지? 어? 얘는 힘 좀 쓰는데? 너무 작다 성대가. 이런 건 놔줘야지.
그다. 성대도 이제 바다 어종이고 플랫피쉬인데 서해권에서 광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운용 똑같이 하면 돼요. 웜도 비슷하게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광어 쓸 때보다 웜을 조금만 작게 사용하면 돼요. 메탈도 잘 뭅니다. 먹성도 좋고 손맛도 제법 있는 편이에요. 사이즈가 되는 애들은. 뭐야. 성대 잘 나온다. 아유, 힘 아주 꼭 쓰네. 뭐 한 3자 정도라도 되면 챙길까 했는데. 잘 나온다. 10g입니다. 이거 하면은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확인은 했으니까 성대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성대 잡은 곳은 저쪽 끝이고요. 여기는 남해 미조면에 있는 미조항입니다. 미조항이 북미조항이 있고 남미조항이 있는데 남미조항 외항은 다 낙금이에요. 근데 여기는 국민 포인트입니다. 저쪽 끝에서도 볼락 잡혀요. 이쪽에서도 내항에서도 볼락 잡힙니다. 저녁에 가로등도 들어와요. 집어등도 필요 없어요. 이쪽도 볼락 잡힙니다. 제가 오늘 볼락 마리수한 곳은 저쪽에 테트라 보이죠? 여길 따라 쭉 들어가면 저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냥 몇 걸음만 걸으면 바로 저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차량이 진입하면 안 돼요. 가끔 밤에 오면 이쪽에 차 대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차 진입 금지 구역입니다. 여기는 차 대면 안 돼요. 저 앞에 주차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느낌만 내서 썰었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어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장만 찍어서. 완전 탱탱하네. 어우. 솜뱅이가 더 탱탱해요. 볼락은 볼락 특유의 향이 있어서 전 그게 참 좋더라고요. 큰 사이즈 손맛은 못 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아와서 잡은 고기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볼락 먹어보기 쉽지 않잖아요. 우럭하고 비슷한데 우럭보다 좀 더 탱탱합니다. 제가 다음 출조를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텀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어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